그러면 그럼 이번에 또 계속 문제 읽고 풀고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쌤 컨셉은 절어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뒷부분에 필기하시면 돼요. 여기 필기, 너는 그 포스트잇 했구나. 그럼 똑같이 포스트잇 하셔도 됩니다. 절어법 전체 시간이 닿는 한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단어에서 절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이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구와 절의 차이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 근데 절과 문장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절과 문장 같은 건가? 자신 있게 얘기해서 다온것 같아. 맞아요. 종속 접속사에 의한 문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세준이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어요? 얼른 적으세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 속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종속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 종속 접속사가 뭐 하는 친구지? 문장 안에 문장 안에 어떻게 속하게 해주고 있었죠?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을 어떻게 속하게 해줬죠? 자, 문과식으로 설명해, 품사로 설명해 보면 명사 또 형용사 또 부사. 그럼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뭔데?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친구다.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 종속 접속사에 해당합니다.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 종속 접속사다. 그러면 문장의 품사를 바꿔서 종속 절을 만들었는데, 문장의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장 내에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꿨다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장의 품사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품사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서연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꿀 수 있겠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용법을 가진 친구가 누구였죠?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법이 뭐였지? 관계사요? 관계사가 부사 용법이 있습니까? 투부정사, 투부정사.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장의 품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비슷하게 들려? 동사의 품사를 바꿨다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니?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예문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것 같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대시라는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I can fly라는 문장이 명사가 되어서 종속이 되었습니다. 목적으로 종속이 됐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나는 내가 날고 싶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나? 나는 날고 싶다라고 나의 소망을 바로 얘기하겠지. 오케이? 그럼 주어를 두번쓸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축약이 되면서 투부정사가 된다. 그럼 투부정사가 우리가 이제까지 준동사는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원래는 준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절을 축약하는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고2가 되면은 원문에 분명히 투부정사였는데 왜 대절을 쓰라고 할까? 와 같은 의문이 드는 영작 시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네가 지금 이절 축약한 구를 쓸수 있겠느냐?
구를 확장한 절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중2 때 우리는 분명히 가주어 진주어를 하면서 투부 정사 진주어 배우고 대절 진주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쌤의 주장은 절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짧은 말을 먼저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도 의문이 들었었던 게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을 할 때 투부정사의 동사가 자동사면 전치사를 쓰라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하면서 전치사가 꼭 와야 되는 동사들 암기해 본 적 없어요? 중학교 때? 예문을 또 써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요렇게 쓰도록 하는 것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고통받아 왔었잖아. 이 친구들도 사실 종속전에서 왔다라는 거야. 요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수량이 되면서 투부정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계절에서 있었던 전치사는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투부정사에서도 전치사가 남더라. 오케이?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똑같이 동명사와 부정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이것들도 어쨌든 확장하면 명사절의 대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사에 맞게 그것이 투부정사였냐 동명사였냐만 따로 갈리는 것일 뿐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영작을 이제 앞으로 더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2가 된다라고 하면은 절과 구를 왔다 갔다 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절 용법인 이유, 동명사가 명사인 이유는 명사절이 출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투부정사가 부사인 이유, 부사절이 축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분사도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관계사 절에서 진행형이었던 친구 혹은 수동태였던 친구가 그대로 남아서 진행과 능동 그리고 완료와 수동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절에서부터 왔다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고의가 되면 학교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문장보다 더 많은 글자 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절로 한번 써보자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이 구와 절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장은 뭐냐면 이 구와 절은 품사 문장 성분 문법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오케이? 자,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다라고 해서 명사구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구라서 목적어구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알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문장을 꼭 쓰지 않더라도 다 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일부 친구들은 못 알아들어서 쌤이 꼭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쌤 어제 충격받았던 게 중2 학생이었는데 알반이라고 하면 세대 차이라고 하던데 요즘 얼반이라고 별로? 너네도 얼이라고 해? 얼? 알? 알? 선생님 얼이라고 해? 알이라고 해? 알? 알 맞지? 얼이라고 막 주장하던데 요즘 애들은 다 얼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틀딱이래. 아주 상처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단어 구 절이라고 했던 친구들은 절이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됐다. 그리고 축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여전히 더 할 말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고의가 되면 우리가 정면으로 다뤄야 되는 친구는
관계대명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오케이. 관계대명사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동격절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 근데 객관식어법에서 가끔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이제까지 우리는 뒷문장을 판단해 보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뒷문장을 판단하는 이유는 이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만을 집중했기 때문인데,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예요? 관계사 플러스입니까? 관계사 플러스 대명사입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 우리가 이제까지 집착해왔던 것은 대명사어법이었어요. 대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 이때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것은 이제 접속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니? 라고 묻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하는 친구였어요? 접속사.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친구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친구였다. 그러면 고 이때부터 이제 바로 뒤통수처럼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보면 예문 한번 쓰면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해볼까? 이렇게 적었을 때 문법상의 오류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그치? 두 완전한 문장 접속사 없이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그럼 이거 올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객관식 어법에서 밑줄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품을 떠올려줘야 된다. 왜냐? 여기에 있어야 할 접속사가 얘랑 합쳐진 형태임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접속사법으로 또 한번 뒤통수를 쳤었던 것은 분사부문에서도 있었거든요. 분사부문. 분사부문 같은 경우에는 예문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의 예문이 있다라고 쳤을 때, 자, 객관식 어법은 이렇게 등장을, 저 밑줄을 딱 그어가지고 등장을 시킬 것입니다. 혹은 서술형을 통해서 오류를 고쳐보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 리스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문법상의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법상의 오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얼반이잖아. 문법상의 오류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여기서 지금 분사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접속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접속사가 있으면 이 동사를 본동사로 고쳐야 되겠으나 접속사 없기 때문에 접속사 생략된 분사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접속사가 이쪽으로 넣어주기 혹은 접속사가 생략됐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고의 객관식 어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말로 갑자기 접속사로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 게 고입니다. 이제까지 접속사가 어려운 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 어법에서 연습해야 되는 것도 있겠으나 이제 서술형 어법에서도 하나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부사까지 만들기 연습해 보시면 아마 단어수라든지 아니면 보기문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선생님이 가장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 예문은 그냥 한번 같이 적어볼까? 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자, 접속사 플러스 앞에 있는 대명사 합쳤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That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이 문장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맞지? 두 번째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기도 했었어요. 맞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이때에는 얘를 그 뒤에 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init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in과 it이라고 했을 때 자, it을 품사적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까? 무슨 대명사? 아, 전치 대명사 아니고 미안. 뭐라고 얘기하지? 무슨 문장 성분이라고 하지? 목적어라고 하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의미 덩어리는 얘가 한 덩어리여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it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in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아까 and랑 it은 위치라고 했으니까 수학을 하는 것처럼, 지금 수학은 못했지만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한 선행사를 만났을 때만 관계부사 처리가 되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들이 아 얘는 좀 복잡하니까 서술형 후보 문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고 혹은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형태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시간 분배를 잘못했군요. 원래 이거 얘기하고 복합관계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왔다 갔다 하기, 그리고 중간에 꼭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고민을 시키지는 않는다. 오케이? 왜냐하면 뭐 이런 차이거든. 나는 학교에 가다, 난 학교로 가다. 뭐가 맞습니까? 난 학교에 가다, 학교로 가다. 로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니까 전치사를 붙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기문으로 그냥 제시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대신 이 전치사를 왔다 갔다 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고1이었다라고 하면 고2 때는 복합관계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복합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였다 혹은 모두를 칭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관계대명사부터 해가지고 일본 놈이 아주 번역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관계대명사도 그냥 접속대명사라고 번역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관계대명사라고 한 이유는 영어로 relative라서 그래요. 관계 있는 것. 일본 놈이 잘못 번역했습니다. 근데 세이 봤을 때도 이 복합관계사도 잘못 번역이 됐어.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 있는 일부 부분이 있겠으나 관계사처럼 만들 수 있는 선행사업법이 있기는 하지만 관계사 자체는 복합관계사 자체는 의문사업법을 따른다. 그래서 의문사업법이 있음을 좀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복합관계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처럼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표만 그리고는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썼던 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Y만 빼고. 와인 없으니까 괄호 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사라고 하면서 형용사업법도 없는 주제에 복합관계사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해를 위해서라면 복합의문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복합의문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자, 명사용법을 가지고 있는 who, which,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anyone who 혹은 anything that. 대처럼 이렇게 선행사업법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오케이? 선행사업법을 가지고 있을 뿐, 부사로 쓰면, no matter who 혹은 which, what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선행사업법만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when, where, how는 명사용법 없고 여기서도 numero biriri 혹은 any biriri any place where, any time where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부사에 해당하는 친구들인데 복합관계사에서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 역시나 영작인데요. 영작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의문사업법이라고 했지. 의문사업법 쌤이 강조하는 게 뭐였어? 위치랑 맛이랑 하우 친구들. 타 품사랑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관계대명사는 다른 품사랑 결합이 안 되는데, 복합관계사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다른 품사랑 결합하고 있다. 뭐다? 번역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복합관계사를 공부를 하실 때에는 바뀔 수 있는 친구들이 무엇인가를 일단 1차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품사 따라서 잘 바뀌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예문을 적어보겠습니다. Whoever you are, I don't care. 네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어 라고 했을 때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낼 거예요. 자, 이렇게 콤마 찍으면 이렇게 했을 때는 anyone는 명사용법이었어. 그치? 그랬을 때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부사니까. 그런 거 일단 1차적으로 나오고, 자, 영작에서는 역시나 뭐 what과 which, ever 그리고 however가 다른 품사랑 결합된 채로 영작이 진행돼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중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복합관 얘가 주인공인데 다른 거 헛소리하다가 얘만 간단하게 끝나버렸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의문사어법을 따르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갑질을 보면 위치에버, 와데버 같은 거 보고 복합관계 형용사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의문 형용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 그냥 명사랑 결합된 복합관계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숙제 대입일 뻔해서 대기하겠습니다.